휘청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청열 같은 경우에는 피봇을 사용을 합니다. 피봇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인데, 피봇 같은 경우에는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그 기준값이 되겠습니다. 기준값이 되는데, 이 피봇의 특징으로는 피봇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들이 배치가 되고, 피봇의 우측으로는 피봇의 값보다 큰 값이 배치가 됩니다. 그 좌측의 작은 값, 우측엔 큰 값, 그 사이에 대한 기준점이 이제 피봇이 되는데, 그 기준점을 구하면 그 위치 값이 이제 정렬이 된 위치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반복적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정렬을 하는 개념이 퀵 정렬이 되겠습니다. 퀵 정렬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L이라는 그런 위치점을 하나 두고 R이라는 위치점을 하나 두는데, 이 L 자체는 그 버퍼의 맨 왼쪽, R 위치점은 버퍼의 맨 오른쪽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L링크 맨 먼저 이제 정렬을 시도를 할때 먼저 이 L링크를 이동을 시키는데, 이 L링크를 이동을 시키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피봇이 가리키는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동을 시킵니다. 이 L에 대한 위치점을 이동을 시키는 거고, 지금 L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니까, 4보다 작은 값이니까, 하나를 이동을 시키는 게 되겠고, 4보다 같거나 큰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3도 이동이 되고, 3의 위치점에도 한번 이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4가 나오니까, L에 대한 위치점이 여기 피봇이 가리키는 위치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R링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L링크 자체는 위치점이 지금 잡힌 상태가 되는 거고, L링크라기보다 L의 위치점이 이제 잡았을 경우에 R의 위치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R의 위치점 같은 경우에는 이 피봇이 가리키는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시킬 경우에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R이 가리키는 이 값이 4보다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스왑을 시켜줘야 되는데, 값을 교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값의 교환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하고 라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교환을 시켜줍니다. 교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피봇이 가리키고 있는 값하고 같기 때문에 피봇의 위치점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 2, 3, 그 다음 4하고 마이너스 1이 변경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되게 되고, 5, 6, 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가 이동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L의 링크는 그대로 여기에 위치가 되게 되었고, 이 피봇의 위치점만 이쪽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봇이라는 게 한번 정한 이 4에 대한 위치점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4가 변경이 되면 이 피봇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에 대한 위치점도 그대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환을 한 다음에 다시 L링크를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L링크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4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 L링크가 움직이는 조건은 4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얘 자체를 한번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L링크가 5라는 값을 가지게 될 테고, 얘는 이제 4보다 크니까 L링크의 위치점이 5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링크를 이동을 시키는 건데, R링크는 4보다, 피봇이 가리키고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지금 이제 R 자체가 이제 4를 가리키니까 조건에 합당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게 되겠고, 이 R이 가리키고 있는 이 7에 대한 값도 4보다 큰 값이니까 왼쪽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또 큰 값이니까 이동이 됩니다. 지금 L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5고 R이 가리키고 있는 값이 5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R에 대한 값이 더 이상 왼쪽으로 이동을 하진 않고, 이제 이럴 경우에 L하고 R이라는 값이 같을 경우에 킵 정렬에 한 번에 정렬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피봇에 대한 위치점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4라는 값은 이 L하고 R이 같을 경우에 이 위치점하고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변경을 해주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변경을 해주냐면, 이 L하고 R이 같아지는 이 지점에 해당되는 이 좌측에 있는 값은, 즉 L 링크의 이 레프트가 가리키고 있는 이 값의 왼쪽에 있는 값은 피봇이 가리키고 있는 이 값보다 전부 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교환을 시켜주면 얘 피봇의 이게 이제 4가 되겠고, 얘가 이제 피봇의 자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4에 대한 정렬이 완료된 위치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렬이 완료된 위치점을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려서 피봇을 이용해서 또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봇을 이용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트에 있는 영역하고 라이트에 있는 이 영역, 이 두 개의 영역을 각각 피봇을 정해줘서 또 퀵 정렬을 각각 해줍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레프트에 있는 영역이 4개니까 이거의 피봇의 위치점을 구해주면 나누기 2를 해주면 2에 대한 값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피봇의 위치점이 되고, 이제 이게 배열인데 0, 1, 2, 3인데 피봇이 지금 2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제 배열로 이제 위치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거고, 얘는 이제 3에 대한 오른쪽에 있는 위치 영역은 3개에 대한 값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 1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1의 값이 해당되는 여기가 피봇의 위치점이 되겠습니다. 그 레프트에 있는 영역하고 라이트에 있는 영역에 각각 피봇을 구해줘서 다시 퀵 정렬을 해줌으로 있어서 정렬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